그러니까 발 위치거든요. 발 위치가 발이 좀 앞으로 나오거든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야지 이 현상에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야지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요즘 그 이행함 코치도 학교 다닐 때 오른발은 뒤로 빼라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른발 뒤로 빼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정.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뒤로 빠지고 공을 그만큼 오래 볼 수 있죠. 아. 내가 발을 뺄 수가 있습니까? 공간이 뺄 수 있습니까? 발을 뺄 수 있습니까? 공을 내가 더 많이 볼 수 있죠. 더 많이 본다는 게 이만큼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고 근데 단점은 강하게는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상대가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건 내가 몸의 중심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가서는 몸의 내 중심은 뒤로 가고 볼은 볼의 방향은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방아포를 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세대 때는 이렇게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튀는 걸 배웠기 때문에 공격, 수비에서도 공격적인 그런 빠른 볼 처리가 이제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 앞에서 치는 거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시야가 앞에 탄절 앞에 떨어졌을 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발이 뒤로 나간다 그러면 한 이 정도를 까먹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발을 뒤로 빼서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제 마음에 안 들고 있습니다. 그 발 위치에 따라서 공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리폼 올렸는데 직선에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오른발이 좀 앞에 빠져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스마싱을 때리면 이쪽 직선에다 많이 때리거든요. 직선, 이쪽을 보고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비를 잡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리턴이 직선에 있는 사람이 몰렸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됐으면 안 되겠죠. 약간 방향을 이런 식으로 틀어주셔야 돼요. 그때는 이제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대각에서 볼을 올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확률 높은 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백핸드로 칠 확률이 여기는 한 거의 한 80% 9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운데로 치든지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에 가 있을 때는 자세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백핸드하고 후핸드 이 두 방법으로 치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호인들한테도 그렇고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백핸드를 내가 100% 반응으로 칠 수 있다 그러면 후핸드는 100% 반응을 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백핸드로 왔을 때는 내가 준비된 곳으로 왔을 때는 내가 보내고 싶은 드라이브를 치든 리턴을 하든 대각선을 치든 그렇게 치는 건데 내가 준비 안고 있는 포핸드 쪽으로 왔을 때는 이걸 한 70%에 도망가라는 거죠.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드민턴이 뭐 강하게 빠르게 그걸 겨루는 게 아니고 네트에 걸리지 않고 이 네모칸 안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불리할 때는 도망가셔야죠. 도망간다는 게 이제 볼을 빼셔야죠. 상대 없는 쪽으로 빼고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때 공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좀 쉽습니까? 아, 지금까지 이제 쉬우세요.